만든 이 스테이크. 베트남이 미국인이 처음 개발했다는데요. 직접 보고서도 쉽게 믿기지 않는 눈치. 아닌 것 같아.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수박 요리라고요? 더 놀라운 건요, 수박 스테이크에서 참치 맛이 난다는 거. 어떻게 수박 스테이크가 참치 맛을 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요리의 장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먼저 참치 전문점을 찾았는데요. 요거 한번 가보세요. 예. 우리 요리사님도 어리둥절하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을 공개했는데요. 수박 이색요리 과연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는 30년인데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박을 잘라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뒤 팬에서 막 구워낸 다음 기호에 따라서 발사믹 소스와 치즈가루를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예, 하지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람들의 추측대로 수박 스테이크에서 참치 맛이 날까 궁금해지는 순간이죠. 보다 더 정확한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 손님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단 어떤 식재료로 조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초의 망설임 없이 이색 요리를 맛본 손님들 과연 어떤 맛을 느꼈을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삼키면 맛을 못 느끼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참치의 그 고소한 맛이 나요. 이렇게 소세지 구이. 양념에서 나온 뭐? 저는 제게 정답인 것 같아요. 수박 스테이크. 대박! 와, 신기하다. 진짜 몰랐어. 아, 절대 수박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야, 이거 먹어보고 싶다. 스테이크처럼, 그, 한우 스테이크처럼 너무 고급스럽게 나와서 수박이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아, 이거 아무리 봐도 무기거든요. 근데 수박일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모양은 참치 다닥기로 봤는데, 수박,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참치 맛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맛의 원리는요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과일을 불에 가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가열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고 비타민C가 좀 파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더욱더 좋은 점은 뭐냐, 바로 수박 속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익혀서 먹게 되면요 7배나 증가하면서 흡수가 잘 됐기 때문에 폐암 예방이라든지 전립선 예방, 항산화 방지에는 더 도움이 먹어야겠네. 후덥지근한 날씨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 많으시죠? 거리로 나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편해 보이는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자, 저 옷의 정체는 뭘까요? 냉장고 바지요. 냉장고 바지 들어보셨습니까? 시원해요.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긴 바지여도. So it lets the wind flow through and not so sweaty. But very comfortable. 아, 알았지. 무더운 여름철 입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식혀준다는 냉장고 바지가 최근 인기인데요. 모양새는 어르신들의 일바지와 사뭇 닮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두 바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통풍이 될 수 있는 공간 형태도 통풍이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느끼기에 훨씬 더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바지의 인기 물론 스타들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입소문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해서 냉장고랑 이게 붙은 거예요? 네.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날이면요 고객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물건이 없을 정도로 판매가 좋고요. 이 냉장고 바지 때문에 여름철 장사가 쏠쏠하고 재밌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자, 매력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각에선 냉장고 바지가 반바지보다 시원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일까요? 2도 낮아진다고요? 외부 조건을 똑같이 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비교 대상은요, 소재와 길이가 다른 네 가지 종류의 바지들인데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측정 결과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인 두 바지. 약 3도에 가까운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냉장고 바지의 그 안쪽 부분의 원단 조직은 원단 표면 위로 그 원사가 그 불출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시원함의 정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생각이 듭니다. 냉장고 바지의 시원한 효과, 그 비밀은 다른